월출산 산성대 탐방로 있고 이제 출발합니다. 얼마 못 올라와서 벌써 땀이 납니다. 그리고 정상부에 눈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녹기 전에 빨리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밖에 거옷 하나 벗어 던지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첫 쉼터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아요. 뭐 전망 좋은 곳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영암읍 소재지하고 저쪽 나주팽야까지 전부 이렇게 보입니다. 월초산은 상당히 전망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팽야하고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곳이 등산로 입구예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영암군청 체육관 같아요. 체육관. 갈색 지붕. 저기서 쭉 올라온 겁니다. 아직까지 해발은 얼마 안 되고요. 한참 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멋진 바위산이 이렇게 정상부가 보이는 지점. 저기가 정상부가 아닐까 싶어요. 눈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눈이 좀 많이 덮여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직까지 까마득하네요. 엄청나게 머네요. 약 45분간 올라왔는데 아직 해발 416m. 위쪽에 얼마나 많은 눈이 왔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월출산의 행태가 이제 거의 다 드러나 보입니다. 멋지네요. 천왕봉 2km 남겨놓은 지점입니다. 2km 남겨놓은 지점.
세 번째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시간은 약 50분? 예. 1시간 50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물도 좀 마시고, 빵 가지고 온 거, 빵하고 우유 좀 먹고,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산을 몇 시간, 몇 분 만에 도착하느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슬로우로 경치를 즐기면서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합니다. 식사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 강암터 삼거리입니다. 강암터 삼거리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구름다리 종점에서 갱포대 능선 삼거리 1.2km 구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걸 필히 아시고 좀 돌아가더라도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폭포 방향을 격려하여 이용하라고 합니다. 구름다리 이용. 이걸 제가 잘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약도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바람 폭포 방향으로 격려하라는데 이쪽이 제가 올라온 방향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빼크면은 여기가 천왕사 코스인가 봐요. 천왕사 코스로 제가 내려가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일단 잘 모르니까 천왕봉 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강암터 삼거리입니다. 눈이 날리는 건지 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쭉 올라가겠습니다. 눈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고대 올주산 정상 천왕봉 0.3km 남고요. 바람 폭포는 왔던 방향으로 다시 0.69km 내려가 가지고 천왕사 방향으로 천왕 주차장 방향으로 아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바람 폭포를 통해서 구름다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천왕봉입니다. 이렇게 상고대가 하얗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구름다리 방향 좌측편에 구름다리가 가는 방향인데 이 방향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갱포대 방향도 통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구름다리 방향 갈 수 없는 걸로 천왕 주차장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편 직진으로 쭉 바로 올라가면은 천왕봉이고 좌측편이 구름다리 방향입니다. 여기가 통천문인가 봐요. 통천문 이야 이거 좁아서 지나가겠습니까? 뚱뚱한 사람 좀 지나가기 버겁겠는데요. 이야 다시 내리막길. 우와. 이야, 환상적이네요. 상고대가 환상적이에요, 상고대가. 이쪽 지나왔습니다. 아, 좋다. 저 밑에서 보니까 여기가 아주 하얗게 보이더니. 천왕봉 0.1km 100m 남았습니다. 100m 천왕봉 정상까지 해발 800m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멋진 상고대가 있다니 이야 신기하네요. 대단합니다.
날씨는 따뜻했어요. 밑에서 보니까 상당히 날씨는 따뜻했는데 역시 산은 산입니다. 정상 앞두기 직전입니다. 정상 앞두고 멋진 경치가 있어서 어딘가에 육형제 바위가 있을 것인데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가요? 해발 809m 월출산 천항봉 도착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팽야네요. 나주 팽야하고 이쪽 영암 팽야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산에 안 보이는 완전 그런 환경. 참 멀리 풍차도 보이고요. 올라오면서 계속 봤지만 도갑사 경포대 방향 있고 구정봉 멋집니다. 너무 멋진 산이에요. 정상부에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도 보이지만 정상부에서 보면은 저쪽 저수지는 쪽에 보면은 구름다리 산과 산 사이에 주황색 다리 저렇게 보입니다. 저게 구름다리입니다. 화면 중심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정말 내려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이렇게 눈도 오고 아마 첫눈은 아닐까 싶어요. 눈도 오고 이렇게 또 상고대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구정봉 쪽이 너무 좋아서 구정봉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왕산은 아무래도 구름다리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올라오고 도갑사 아니면은 경포대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큰 밥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가 전왕봉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큰 바위 얼굴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억새밭, 그리고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구정봉, 도갑산은 5.3km인데 편한 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나온 천왕봉 0.3km 이 구간 내리막길이 눈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보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상부에서 이쪽은 잘 보이지가 않죠. 이쪽까지 제가 가급적 한 번에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은데 오전 11시 반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산성대 입구에 11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을 둘러볼 시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정봉 밑에까지도 뭐 특별하게 멋진 경치가 없다, 구정봉 갔을 때 그 밑으로는 볼 게 없다 판단이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천왕사 쪽으로 하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와, 이번 문도 예쁘네요. 뾰족한 산도 있고 뭐 둥근 산도 있고 네모진 산도 있고 여기가 온갖 모양의 돌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 금강산입니다. 완전히 도갑사 경포대 방향입니다. 이쪽은 어딘가에 큰 바위 얼굴이 있을 것인데 육형제 바위는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왕사 쪽에 있는 건지. 육형제 바위를 담으려면 다시 정상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육형제 바위도 욕심이 나고 구름다리도 욕심이 나고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늦게 산성대 입구에 도착했고 다시 월줄산 정상 천왕봉 쪽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자, 저쪽에 구정봉인데 저 멀리 구정봉인데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위 모양이 위쪽에 능선 모양이 너무 멋집니다. 바위 모양이 야 이거 바위 하나가 엄청 크네요. 이거는 0.5로 잡아도 이걸 한방에 다 잡을 수가 없네요. 상당히 큰 바위입니다. 돼지바위라고 하는군요. 돼지바위 멧돼지 행상이겠죠.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돼지가 입 벌리고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요. 저건 아무도 이름을 안 붙인 것 같은데 제가 거북바위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거북처럼 생겼어요. 블루테 나온 부분은 거북처럼 생겼고 상당히 위로 불쑥 솟은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 조금 더 가까이 보이는 구정봉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빙 둘러보겠습니다. 저쪽 가운데 쪽으로 제가 처음으로 등산해서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월출산 정상 천왕봉 그리고 이쪽 방향 사방팔방을 다 둘러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네 군데 등산 코스를 다 돌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일찍 나온다 해도 다 도는 거는 그렇게 되면 종주죠. 종주인데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한 번에 네 군데 코스를 다 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새벽에 출발한다면은 남근바위라고 하는군요.
남근바위라고 하네요, 이걸. 다시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구정문으로 가면은 도갑사 코스로 빠지는 것이고,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면은 경포대로 빠지는 겁니다. 천왕봉은 왔던 게 다시 1.1km. 상당히 고민입니다. 일단 구정봉 올라가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등산을 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구정봉의 큰 바위 얼굴이군요. 큰 바위 얼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키가 700m 넘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해요. 얼굴의 길이로 밀어. 이게 지금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합니다. 배털구라고 구정봉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도각사 방향으로 조금 더 가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배틀굴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관통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자, 멀리 울주산 천왕봉 최고봉이 보이고, 지금 현재 구정봉인데요. 구정봉은 아홉 개 우물이란 뜻이죠. 아홉 개 우물이라면은 이걸 말한 것 같아요.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3개, 4개? 아니면 정상에 있는 건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5개, 6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죠? 이 좁은 데를. 와, 야, 이거 뚱뚱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통과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통과합니다. 제 몸집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걱정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해서 아홉 개지? 큰 거만 아홉 개. 아유, 아무튼 뭐 우물이 아홉 개라고 구정이잖아요. 뭘 고인 것만 이렇게 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만. 미안합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곳, 이렇게 정상이지만. 자, 구정봉에서 올라서 본 저쪽 월주산 천왕봉 정상.
그리고 한 바퀴 빙 둘러보겠습니다. 저쪽이 조금 더 높은데 저쪽 산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산은 통제가 된 건지 저 산은 통제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종봉은 못 가서 밑으로 0.5km, 0.6km 마의 열에 자성하고 삼천석탑 우리 불자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도갑사 방향으로 가면서 저쪽에 높은 산 저기 뭔지 궁금하니까 그쪽에 가고 가급적 천왕봉 정상 올초산 정상 쪽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천왕사 방향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의 열의 자상 이거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 144호라고 합니다. 구종봉은 올출산의 제2봉이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두 번째 높지는 않은데 두 번째를 알아주는 봉우리인가 봅니다. 아홉 개 웅덩이. 저는 아홉 개 우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향로봉인 것 같아요. 향로봉. 그래서 저게 높은 산이니까 일단 한번 올라가 보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올라갔다가 천왕봉 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갑사 쪽은 너무 멀고 그리고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경포대 쪽도 거의 다 높은 곳에서 다 보여지는 경치이기 때문에 다음에 일부러 다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도갑사 향로봉 방향에 있는 눈길 여기도 해발이 역시 높다 보니까 그리고 해를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 녹지도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와도 이 눈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향로봉으로 올라갑니다. 억새밭이 도갑사 방향 억새밭이 1.3km 남았고요. 천왕봉 1.8km 남았군요. 제가 일단 향로봉에 통제가 안 됐다면 향로봉을 갔다가 천왕봉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향로봉은 최대한 가까이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등산로가 없습니다. 방금 올라갈 만한데 찾았는데 장비 없이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길을 아는 분만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쪽 도갑사 방향 이쪽에서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경치가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좋은 경치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올초산에. 그래서 여기가 올초산에 실제로 두 번째 높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향로봉이 두 번째 높고 제가 선 자리가 세 번째 높고요. 이쪽에 아까 봉 있었죠. 그 우물 있는 봉. 예, 그 봉입니다. 저 화면 중심에 보이는 거 저기가 여기가 더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향로봉 훨씬 더 높고요. 여기도 눈꽃이 장난 아닙니다. 더 진행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올초산 정상 천왕봉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쭉 내리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오르막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갑사 쪽으로 하산하면 편하겠지만 저도 교통비도 아껴야 되고 이쪽 경치 조금만 담고 이렇게 되면은 올출산의 핵심적인 곳은 거의 다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세 번째 높은 봉우리에요. 향로봉이 두 번째 높은 봉우리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꺼졌었네, 이게. 천왕봉 쪽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해발 조금 높은 지역은 이렇게 눈이 있고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산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핸드폰 충전도 하고 천왕봉 도착할 때까지 영상 담지 않고 핸드폰 충전에 집중하겠습니다. 향로봉 쪽에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해가 지겠습니다. 서둘러서 하산합니다. 구정봉 다녀왔습니다. 저쪽 인능선 따라서 쭉 능선 따라서 쭉 갔다 왔는데 구정봉을 지나고 그리고 향로봉 입구까지 한 1.8k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다녀왔습니다. 왕복 한 3.7km 정도. 상당히 힘드네요. 왕복 3.7km 정도 구간을 제가 더 다녀왔습니다. 다시 지금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힘듭니다. 천왕봉에 다시 도착하고 이제 천왕사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당분간 녹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구름다리 쪽을 갔다가 폐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통천문 상거리 도착했는데요. 이제 올 땅은 반대 방향이죠. 이제 오른쪽 방향이 원래 구름다리 가는 방향인데 여기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건너면 어쨌든 경포대 능선 상거리에서 구름다리 종점까지 폐쇄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최대한 경치를 담아보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저기 밑에 어디죠? 강암터 삼거리, 강암터 삼거리에서 다시 천왕 주차장 방향 가는 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람폭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람폭포를 이용해서 구름다리를 구경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가는 거는 경포대 능선 상거리에서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는 거죠. 구름다리가 1.4km지만 일단은 통제되는 데까지는 가보고요. 통제되는 데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못 와서 바로 통제가 되어 있어요. 저기 밑에 막혀 있습니다. 뭐 저쪽에서 담을 수 없는 갱치를 이쪽에서 담고요.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경포대죠. 호수. 어차피 넘어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구름다리가 저쪽에 보이죠?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오른쪽 경포대 쪽에 수문 쪽을 조금 더 담아 볼게요. 자, 1.2km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까지. 보시다시피 겨울에 얼어가지고 위험하니까 통제를 시킨 겁니다.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예요. 아쉽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 경포대 쪽으로 하산하시면 됩니다. 이쪽 경포대. 저 멀리 보이는 호수. 뭐 특별한 경치는 없습니다.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이쪽 배경 조금 보이고요. 이 경사를 내려온 겁니다. 제가 상당한 내리막이에요. 계단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올출산에 저 혼자 남은 듯 합니다. 해발 6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강암터 삼거리. 그런데 이제 강암터 삼거리부터 위쪽으로, 천왕봉 방향으로 눈이 그때부터 좀 많아집니다. 저는 이제 천왕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왼쪽이었지만 이제 내려갈 때는 오른쪽이 됩니다. 저쪽 올라갈 때
처음에 올라올 때 누누이 비쳤던 저쪽 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름다리도 만날 겁니다. 그 바람폭포 거쳐서 쭉 내려갑니다. 올라오면서 봤던 구간을 이제 내려가면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저렇게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저기 이제 구름다리가 보이는군요. 건너갈 수, 구름다리를 완전히 건너갈 수는 없죠. 다시 돌아와야 되죠. 어느 정도 가다가. 막혀 있을 겁니다. 야, 육행제 바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까? 여섯 개가 되지는 않는데. 하산길이 또 기대되는군요. 저쪽. 여기는 내려가는 길에 전부 저수지 같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호수로 보이는 것도 있고. 자, 이쪽. 내려온 방향. 하, 육행제 바위. 하산길에 내려오면서 좌측편에 보이는 게 육행제 바위군요. 아, 위에서는 형태가 안 보였었습니다. 아, 장군봉 능선에 위치한 바위랍니다. 여섯 명의 행제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육행제 바위라 합니다. 또한 장군이 투구를 쓰고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장군 바위라 합니다. 전망대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전망대. 자, 전망대에서 바라본 육행제 바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저렇게 여섯 개. 아, 여기 좀 무섭습니다. 상당히 고리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고, 이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 이쪽도, 오른쪽, 구름다리 있는 쪽. 너무 높기 때문에, 실사가 아닌 0.5배로 축소해서 지금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절벽 끝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얼어가지고 쩍쩍 소리도 나거든요. 데크를 밟으면은. 그래서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이게 안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쩍쩍 소리가 나니까 무섭습니다. 자, 또 저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는 비지를 한 것처럼 쭉쭉쭉 모양이 또 희한합니다. 천왕사 하산길 1.1km 남은 상태고요. 길이 상당히 험해요. 이게 내리막이라서 그렇지 오르막이라면 상당히 난코스. 등산로에 표기되는 아마 검은색 줄일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움 구간. 그리고 다행히 지리산 쪽에 돌보다 미끄럽지가 않아요. 이쪽은 눈이 쌓여도 제가 오늘 한 번도 엉덩망을 찢은 적이 없습니다. 스틱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올랐는데 오르막 내리막에서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좋은 건가요? 신발 이름을 갑자기 모르겠다. 아이고. 바람폭포에 도착했어요. 얼음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깡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좀 있었나 봐요.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았는데 폭포에. 이야, 멋지네요. 바람폭포 멋집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보이는 책바위가 저쪽에 있어요. 저렇게 비스듬하게 둥근 원통 모양 화면 중심에 있는 거, 저게 책바위입니다. 책바위. 자, 책바위라고 적겠죠. 이렇게 책바위. 신기합니다. 구름다리가 보이는데요. 여기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네요.
어느 지점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0.4km 남았다고 하네요. 천왕 주차장 1.6km 남은 지점에서 바람폭포에서 0.2km 내려왔고요. 그래도 구름다리는 다녀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산길에 우측편에 구름다리 0.3km. 그래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0.3이 아니고 난이도 있는 0.3인 것 같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이거. 나중에 랜턴 켜고 헤드랜턴 켜고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경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상당히 힘드네요 이 코스. 길 복잡합니다. 지그재그 계속. 야, 이걸 보기 위해서, 저 위에서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야, 와, 올라온 길이 까마득합니다. 엄청난 경사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눈동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저걸 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통제가 안 됐다면 이쪽 구름다리를 통해서 전황봉을 올라갔겠죠. 이제 저는 바람폭포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람폭포로 가면 1.9km인데 이쪽 올라오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천왕주차장 2km. 저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길로 한번 가볼게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쪽도 경치가 또 다르네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이 정자 같은 게 있고요. 자, 올라가면은 더 경치가 좋겠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출산 명물 구름다리입니다. 저쪽이 막혔습니다. 통과는 못해요. 중앙까지 갔다 올 수는 있겠죠. 좋다. 눈을 밟았더니 좀 미끄럽네요, 제가. 제가 이런 길을 올라온 거예요. 완전 까마득한 절벽을 밑에서 타고 올라온 겁니다. 힘들어서 끝까지 가기도 싫어요. 이 정도만.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런 경치입니다. 좋죠. 아주 좋죠. 좌측편. 신발이 미끄러워요. 기분은 유쾌하진 않아요. 저쪽. 여기 산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까마득한 길을 제가 올라온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저쪽 끝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폭포 쪽은 내려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경치는 다 남은 것 같아요. 곧 완전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도 야간 모드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헤드랜턴 켜고 그렇게 하산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구름다리에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올라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이쪽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야간 모드라서 경치를 비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 천왕사 주차장, 천왕주차장에 도착하면은 그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녁 5시 48분. 어차피 하산길은 따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산 방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산 방향은 2km고 바람폭포 방향으로 내려가면 1.9km지만 2km짜리
거기가 하산 코스입니다. 구름다리 쪽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량사까지 내려왔는데요. 차량사 위쪽, 500m 지점. 그쪽에서, 마지막, 풍경을 못 담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때도 멋진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야간 모드라서 그냥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차장까지 한 1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천왕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또 간판이 또 있는데요. 순전히 천왕봉만 오르기 위해서는 바람폭포 쪽으로 가시고요. 바람폭포에서 구름다리로 올라가는 거는 저처럼 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아예, 좌측 방향, 천왕사를 거쳐서, 구름다리를 가시고, 그리고 내리막길, 아니야. 구름다리 꼭 보시려면은 천왕사 방향으로 가시고, 구름다리 안 봐도 된다. 천왕봉만 오르겠다 하시면은 오른쪽 길 바람폭포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왕산 등산로 쪽으로, 천왕사 등산로 쪽으로 잘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천왕사 한 20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제가 살짝 발목을 삐끗했었는데 뭐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무사하게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 또 발목이 잘못돼가지고 민폐를 저는 끼치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싫습니다. 그런 거 저는 기어서라도 내려올 작정이거든요. 어쨌든 무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영암에 제가 또 22년 전에 이 우월추산을 보고 올라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된 겁니다. 제가 44살이니까 정확하게 22년 만에 월초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무나 잘해주신 그, 천왕산 민박, 월초산 천왕산 민박, 그 아주머니 한 뵙고 싶긴 한데, 펜션 같은 걸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일단 여기서는 택시비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산성대까지. 여기서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등반 잘 마쳤고요. 아주머니가 혹시 만나가지고 또 촬영 협조해 주시면은, 아주머니도 한번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저를 갖다 놓아주지 않네요. 월출산이. 거북바위. 거북바위, 남생이 모양인가 봐요. 이렇게 거북바위가 있고. 여기에 월출산 천왕 야영장이 있는데, 뭐 개수대 식수대 있고 뭐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야영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좀 있네요. 바로 탐방로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와, 여기군요. 여기 22년 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만날 텐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성대 주차장에 복귀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168.3km, 168.3km였군요. 이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